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초청해 주신 아노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노님은 그 관음클럽 최다 초청 연사입니다. 토론만 이번으로 다섯 번째고 코로나까지 합친 여섯 번째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노모님 대해서는 굳이 뭐 구체적인 점은 이름은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학력이나 경력은 타의 추정을 불렀습니다. 재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중도의 길을 꾸준히 지켜주고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될 바 없는 미래의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늘 강조하시는 미래의 담론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현으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은 장진모 한국경제실장이십니다. 권태호 한겨레 정무실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SBS 고희경 선임기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조남규 세계보국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정곤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먼저 오늘 초청하신 안 후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음클럽 총무님, 그리고 클럽 운영위원님, 편집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입니다. 거의 매년 초청을 해주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견 언론인 분들과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 늘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지 나흘째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17만에서 1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치명률이 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절대 감기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우리는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그렇게 아니라고 비과학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도 끝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뽑힐 대통령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시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규모 감염병은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출된
14조 원의 추경도 모자란다면서 자영업 사장님 지원을 위해 35조, 50조, 100조까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보건이나 의료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민생 문제가 된 겁니다. 방역 문제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고 방역 리더십이 경제 리더십이고 방역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인 시대가 될 겁니다.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과학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물리치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지금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에서 20세기 낡은 리더십으로는 전환기의 새로운 위기들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상황이 진영 정치의 지들은 낡은 정치와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어제까지 7,000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몇백 배나 많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경제적 사망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권 교체는 닥치고 정권 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경제를 고사 상태로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과학적인 리더십을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리더가 꼭 과학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과 기초지식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중견 언론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세상을 배우고 저도 평소 고민하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